후대각으로 떴어요. 네, 슬라이스를 이렇게 후대각으로, 전대각이 아니라 후대각으로 떴어요. 이 상태에서 자 19mm 네, 이렇게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. 19mm로 자 슬라이스 뜨는 것도 조금씩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른쪽 두 번째 판넬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. 22mm에요. 엄청 길죠? 근데 가벼워요. 네. 자, 예. 돈 아니고요.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우측에 세 번째 판넬. 자, 후대각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22mm에요. 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좌측입니다. 좌측에 첫 번째 판넬. 자, 후대각으로 해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. 아이롱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. 자, 원장님 피카랑 하시면. 네.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. 자, 이번에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보이시죠? 네,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판넬 끝내겠습니다. 좌측에 세 번째 판넬, 마지막 판넬이에요. 벌써 우리 볼륨, 아이롱 볼륨 펌,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22mm. 자, 이렇게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해서 쫙 끝났습니다. 자, 와인딩 끝났어요. 그러니까 제가 골든 포인트에서부터 하나, 둘, 세 개, 옆에 우측에 세 개, 좌측에 세 개, 아홉 개죠. 그 다음에 열 개, 열한 개에서 와인딩 끝냈습니다. 중화하고요. 저희들 또 올렌시아 염색약으로 뿌염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중화하고 나왔어요. 그래서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 하고요.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고객님 보시면 뿌리 염색을 할 건데, 흰머리가 어때요? 70% 이상, 거의 80%에 가깝거든요. 자, 이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우리 올렌시아에 보시면 골든, 7.3이 있어요. 거기에 인텐스라 그래가지고 5.00을 그러니까 1:1로 믹스를 했어요. 그리고 산화제는 6%로 했어요. 그래서 1:1로 자 이렇게 믹스를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. 하고요. 30분 있다가 제가 샴푸하고요.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 뿌염 다 했어요. 뿌리 염색. 자, 저희 올렌시아로 했는데 색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뿌리 염색이. 자, 지금부터 또 하고 나서 제가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 하고요.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